안녕하세요, 에스더입니다. 오늘은 제 카페에 또 여러분들이 이거 살까 말까 고민하시는 것들을 함께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쌩얼인가? 아니요, 지금 풀메이크업 했어요. 풀메이크업. 풀메이크업 했는데 쌩얼이라니. 좀 화장 좀 더 해야 되나요? 옷 어디 거예요? 물으면 너무 많이 물어봤나요? 이 옷은 하트클럽에서 얼마 전에 보내주셔갖고 오늘 처음으로 입어봤습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원래 여기다가 청바지 입고 싶었는데 청바지는 지금 불편하고 안 입고 있고 그냥 치마. 뭔지 아시죠? 제 치마 이거. 요거 있거든요? 요거 입고 있는데 치마 튕기는 모습 이불이인 것 같네요. 아, 너무 자연스럽게. 아, 이런 것 좀 자제해야 되는데 키가 작아서 고민입니다. 저도 고민입니다. 아, 요즘에 그리고 데일리 룩을 정말 많이 올려주는데 특히 이 빅 에스더님이, 박이 아니에요, 빅 에스더님이 있거든요. 이분이 진짜 데일리 룩 많이 올려주고 계세요. 여러분들도 데일리 룩 올려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만약에 내 데일리 룩은 에스님 보시기에 어떤 것 같아요? 라고 이게 궁금하시면 데일리 룩 요 토크란에 올려주시면 제가 데일리 룩이 어떤 것 같아요? 하고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으니까 많이 많이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음에 콘텐츠가 요걸로 시작돼갖고 그것만 엄청 올라오고 있어요. 이거 살까? 친구들이랑 핫하게 놀 때로 핫해 핫해 14,000원. 안녕하세요,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처음으로 친구들과 핫하게 놀아보고 싶어서 섹시 룩을 도전해보려고 합니다. 맨날 추리닝 입고 다니다가 처음 도전해봐서 무난하고 예뻐보이는 걸로 골랐는데 처음 입어보기에는 좀 부담스러운가요? 색도 추천해주세요. 맨날 추리닝만 입다가 고등학교 졸업하시고 친구들과 핫하게 놀고 싶어서 섹시 룩을 도전하고 싶으신 핫 대학생 새내기 분의 고민입니다. 어머, 링크 타고 한번 가볼게요. 어머, 너무 핫한데요? 요런 스타일이군요. 약간 저거 입고 이제 핫하게 막 클럽 가갖고 춤추고 막. 모델분 몸매가 다 했다. 그러니까요, 이거 저는 이제 가격이 14,000원이잖아요 그래서 뭐 이거 어차피 뭐 치킨 한 마리 값 정도밖에 안 되니까 마음에 드시면 사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140,000원이 아니라 14,000원이잖아요 저거 사고 싶은데 하시면 입어보고 도전을 해보고, 20살이시니까 이것저것 여러가지 룩을 한번 입어보시고 또 느껴야 되는 그런 시간도 필요할 것 같아갖고, 만약에 이게 나한테 안 맞는다 하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어깨가 뭐 너무 이렇게 돼 있어갖고 안 맞는다 하면 앞으로는 좀 어깨가 이렇게 뭐 가려진 옷을 사야겠다, 아니면 크롭이 안 맞는다 그러면 조금 더 긴 옷을 사야겠다, 아니면 이 옷이 너무 예쁘다 하면 이런 옷 앞으로 사도 되겠다 라는 거를 느낄 수가 있으니까 14,000원을 투자하는 거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거 저도 사고 싶은데요. 이거 굉장히 핫한데요. 제가 요런 핫한 옷이 없어갖고 요즘에 요런 핫한 옷을 또 사고 싶었는데 14,000원이면 저도 사고 싶은데요. 한번 사볼까요 저도? 저는 키가 작아갖고 이런 크롭티 같은 거 입으면 크롭이 아니더라고요. 갑자기 나도 사고 싶다. 14,000원? 컬러도 한번 볼까요? 블랙, 화이트. 저는 뭐 개인적으로 요 연두 색깔? 요거 빼고는 다 무난해서 괜찮은 것 같아요. 요즘에 친구가 저한테 한 말인데 맨날 제가 추리닝에 패딩 입고 다니고 이래갖고 좀 그런가 봐요. 너는 맨날 추리닝에 패딩만 입고 다니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제 자신을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 맞아, 나는 왜 맨날 추리닝에 패딩만 입고 다닐까? 나도 좀 핫해한 옷을 입어야 되는데 이게 나이가 먹어가지고 좀 이제 그 귀찮은 거 싫은 거 있잖아요. 보온성이 최고다 약간 요런 마인드로 바뀌어갖고 요즘 좀 핫한 옷을 좀 찾고 있었는데 14,000원이면 태워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도전해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옷 골라주세요. 이렇게 생긴 거 굉장히 소녀소녀한 느낌이네요. 62,800원. 브로치가 같이 달려있는 거고 다른 쇼핑몰인가 봐요. 알로아 클로젯에 그건데 이것도 브로치가 세트인가요? 83,500원. 이것도 브로치 까지 세트네. 고등학교 졸업사진 찍을 때 어떤 옷이 더 예쁘게 나올까요? 평상시에도 이런 스타일 옷을 좋아해서 이번 기회에 새로 하나 구매하려고요. 고등학교 졸업사진을 요즘에는 교복을 안 입고 사복을 입고 사진을 찍나요? 세상이 너무 달라졌는데요? 예뻐 보이는 거는 그게 조금 더 예뻐 보이는 것 같아요. 가격은 조금 더 있지만 투피스니까 여러가지 룩에도 활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활용도 더 높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 저런 시스루 이런 것도 좋아하고 저것도 브로치도 세트고 치마만 이렇게 단독으로 입었을 때도 다른 룩이랑 잘 어울릴 것 같고 블라우스만 단독으로 입었을 때도 이것도 이쁠 것 같아서 활용도가 더 높을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룩이 더 마음에 들긴 하는데 고등학교 졸업사진이잖아요.
졸업사진이니까 시스루는 조금 그렇지 않나. 여기도 보면 브라자 끈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졸업사진이면 상체 여기까지 나올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이렇게 싹둑 잘라갖고 여기까지 나올 거니까 요거까지 보면 이제 브라자 끈 같은 게 안 보이고 조금 더 단정해 보이는 그런 룩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와, 나 졸업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사복 졸산 초면 있잖아. 막 수학여행 갔을 때 찍었던 그런 사진이 올라가고 저는 그랬지만 사복 입고 졸업사진 찍을 거예요. 사복 입고 오세요. 요런 게 없어갖고 인터넷에서 봤어요. 그런 막 코스프레 하는 건 봤는데 제가 생각하는 건 약간 증명사진 그런 거였거든요? 그게 아닌가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생각하는 그 증명사진 그런 느낌이라면 아무래도 졸업사진이면 그냥 무난한 게 최고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옷은 이게 더 이쁘긴 한데 요게 조금 더 무난해갖고 나는 요게 더 이쁘긴 하다. 요거 댓글 한번 볼게요. 둘 다 너무 이쁜데 소명이랑 생각했을 땐 두 번째 거가 더 이뻐 보여요. 저도 두 번째요. 2번이요. 2번이 몰빵이네요. 라자끈 최대한 안 보이게 하거나 머리 내려서 찍으면 왼쪽 옷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옷 자체가 2번이 더 예뻐서 머리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살까? 그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이 가방 살까요? 다영님이 올려주셨어요. 네, 이렇게 생겼고요. 블랭코브 가격은 88,000원. 평소 미니멀 룩을 추구하는데 잘 어울릴 것 같으며 미니백을 자주 애용함. 후기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계속 고민 중인데 어떤가요? 댓글도 봐야겠다. 미니멀 즐겨 입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플리 아님 나일론 재질로 보이는데 다음엔 가죽도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니멀 룩이다 라는 느낌보다는 조금 캐주얼 아메카지 약간 그런 스타일이 조금 더 가깝지 않나 라고 한번 좀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링크 한번 타고 가볼게요. 근데 이게 88,000원이에요? 제가 봤을 때 나일론 소재 같거든요? 약간 제가 이 가방을 보고 느낀 게 뭐냐면 좀 스톤 아일랜드? 그런 포터 느낌 그 감성이 조금 비슷한 것 같아요. 나일론 소재? 막 이런 걸로 해갖고 그런 감성은 좀 있는 것 같아요. 비닐 감성 맞아요. 이 브랜드만의 그런 감성은 있는 것 같긴 한데 블랭코브라는 브랜드를 처음 봤는데 솔직히 88,000원이면 애매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이 가방을 딱 보고 저 가방 88,000원짜리네? 라고는 생각 안 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이 들려면 옷을 정말 감성지게 잘 입으셔야 될 것 같아갖고 35,000원이면 적당해 보여요. 제가 미니멀 룩 잘 뭔진 잘 모르지만 요거 좀 괜찮아 보인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 지금 여기 솔드아웃이네. 45,000원? 아무튼 반값이죠. 반값인데 요 가방이 좀 더 미니멀 룩한 느낌에 어울리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물론 그 나일론이 주는 그 감성이 있긴 하지만 결론을 짓자면 괜찮긴 하지만 가격 대비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 이 브랜드 그 나일론이 주는 요 감성 요거를 갖고 싶다 하시면 사셔도 될 것 같습니다. 로치님이 단골이세요. 이거 둘 중 뭐가 더 나을까요? 고민돼요. 15,900원. 선생님 이거 디자인 괜찮을까요? 색상은 뭐가 더 나아요? 가격 괜찮은 걸까요? 로치님 혹시 해변가 사시나요? 해변가 사세요? 지금 봐봐요. 이거 하나 있고 하나 지금 저한테 물어보셨고 해변 가방 약간 가방도 좋아하시고 해변에서 사시는 것 같아요.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시네요. 엄청 비싼 그런 건 아니라서 뭐 마음에 드시면 사셔도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컬러가 어떤 게 더 나은 거 같냐고 물어보셨잖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봐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게 제가 이거랑 비슷한 가방 있거든요. 이거 들고 와서 보여드릴게요. 왜 이거를 이렇게 봐서 컬러로 내가 판단을 못한다 그 말이냐면 이렇게 봤을 때는 약간 블루 색상 같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면 핑크 색상 같아. 보이시나요? 이렇게 보면 핑크 색상 같죠? 약간 이런 느낌인데 이렇게 보면 하늘색? 이게 어떻게 저 사진을 어떤 각도에서 찍었느냐에 따라서도 컬러감이 달라지거든요. 이런 가방도 있는데 이게 각도가 좀 달라지면서 이렇게 보면 약간 보라색 같기도 하고 이렇게 보면 약간 파란색 이렇게 보면 좀 더 하얀색 느낌 나잖아요. 각도에 따라서 가방 컬러가 굉장히 달라 보이는 그런 가방이라서 제가 딱 저 사진을 보고 어떤 컬러가 더 이쁘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굉장히 애매모호하다. 디자인이 막 엄청 예쁘다. 야 막 디자인 괜찮네요. 나도 갖고 싶다. 이건 아닌데 그냥 마음에 드시면 약간 테스트용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용으로 여러 가지 많이 도전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격대가 일단 만 원대니까 부담되는 가격이 아니니까 그냥 한번 뭐 질러보고 아 별론데 하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거는 이제 경험치가 쌓이는 거니까. 트렌치 원피스 어떤 컬러가 나은가요? 벨트도 있네요 중간에. 28,800원에 무료 배송이다. 사고 싶은 이유는 트렌치 스타일인데 재질은 하늘하늘한 느낌이라서 이뻐 보여요. 글을 쓴 이유는 컬러 세 가지 중에서 베이지, 와인카키, 베이지는 품절이라서요. 와인카키 중에 어떤 컬러가 더 괜찮은가요? 댓글도 한번 볼게요.
피부가 좀 어두우시면 와인색, 밝으시면 카키색 추천이요. 전 와인 예쁜 것 같아요. 요즘 같이 바람선선하고 화사하시는 와인이요. 저는 와인이요. 와인이 대다수네요. 단품으로 입었을 때는 와인이 조금 예쁜 것 같긴 한데 뭔가를 같이 스타일링을 해야 된다면 요게 조금 더 스타일링하기가 편할 것 같아서 여기저기 매치할 수 있는 거는 요 카키색이 조금 더 낫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격이 28,800원이 무료 배송이잖아요. 아우터로도 걸칠 수 있고 원피스로도 입을 수 있는 그런 건데 28,800원이면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링크도 한번 타고 가볼게요. 아 베이지가 너무 예쁘다. 베이지가 너무 예쁜데? 약간 머메이드 스타일로 이렇게 돼 있네요. 저도 이거 베이지 사고 싶은데요? 소매도 약간 퍼프 소매로 해갖고 괜찮은 것 같고 벨트도 있고 베이지 넘사네. 그쵸? 베이지 너무 예쁜데? 결론은 베이지가 제일 예쁘지만 단품으로 그냥 입기에는 와인이 괜찮은 것 같은데 그냥 무난하고 여러 가지 룩이 코디하기 좋은 거는 이 카키색이 조금 더 괜찮은 것 같다. 가격도 28,800원이면 괜찮은 것 같다. 넘어가겠습니다. 신발 살지 말지 너무너무 고민됩니다. 48,000원. 포즈 간츠라는 곳의 신발입니다. 48,000원이에요. 신발이 전체적으로 동글동글해 보이는 게 너무 제 스타일이어서 평소 단화가 어울리는 로 좀 얌전한 스타일의 긴 치마들을 많이 입는데 이 신발에도 잘 어울릴 것 같다고 생각해요. 제가 키가 큰 편이 아니라 깔창 있는 신발이 눈에 갑니다. 고민되는 이유는 신발 재질을 하면 잘 안 지워질 것 같고 호기평이 조금 무겁다는 말들이 적혀있어서 막상 신으면 발에 무리가 좀 갈까 걱정됩니다. 끌리는 건 하얀색인데 뜻할 거 생각하면 검은색이 나은 것 같아서 정말 고민됩니다. 검정색보다 흰색이 더 이쁜 것 같아요. 요런 신발을 유행시킨 브랜드가 있거든요. 써네이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여러분 요것도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써네이라는 브랜드가 한 5년 전에 이태리인가? 뭐 거기서 이렇게 설립한 그 뭐 아무튼 해외 브랜드거든요? 봐봐요. 굉장히 비슷하다고 느끼실 거예요. 요게 한 4,50만원대 가격인데 굉장히 비슷하죠. 아무튼 요런 것도 아시면 좋을 것 같아서 디자인이 굉장히 사실은 비슷한데 원래 요런 걸 유행시킨 거는 바로 이 브랜드다. 48,000원이면 괜찮은 것 같아요. 흰색이랑 검정색이랑 고른다면 저는 흰색이 조금 더 이쁜 것 같습니다. 왜 상의 어깨에 천을 덧대면 오다가 이제 어깨 쳐갖고 날아갔어요. 뭐 떼타는 건 어쩔 수가 없어갖고 보다 보니까 이쁜데? 갑자기 내가 사고 싶은데 이거? 요거랑 비슷한 디자인의 브랜드가 하나 있거든요. 동글동글하고 굽이 높은 신발이거든요. 근데 얘도 가격이 69,000원이에요. 저는 파란색을 갖고 싶은데 맞아 이게 품절이었어. 그래갖고 내가 이걸 못 샀어. 검정색을 만약에 사고 싶다면 이 검정색이랑 한다면 저는 요 검정색이 조금 더 이쁜 것 같아요. 근데 흰색으로 따지면 이 흰색보다는 요 흰색이 더 이쁜 것 같아요. 저도 신발 고민인데 하나만 추천해주세요. 뉴발란스 992 그레이, 뉴발란스 990 트리플 블랙. 어차피 둘 다 살 건데 뭘 먼저 사야 할지 심히 고민됩니다. 저는 992요? 992 그레이로 저는 살 것 같아요. 하루타 블로퍼 원가는 17만원인데 쿠폰 적립금 써서 138,000원 가량. 점점 더워지는 날씨에 맞춰 편하면서 꾸민 듯한 느낌을 내고 싶은 평소 240에서 45를 신는 31살 남자입니다. 알아보니 해당 제품은 여성용이라고 하는데 남자가 신어도 될런지 아무리 검색해도 후기가 없는 것 같아서 올려보아요. 에스더님 좋니? 찡긋찡긋찡긋. 귀여운 발을 갖고 계신 남성분이시네요. 재질도 괜찮아 보이고 디자인도 괜찮아 보이는데 약간 쉐입이 좀 날렵한 느낌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괜찮은 디자인인데 걱정되는 게 이게 아무래도 여성용이다 보니까 이게 남성분이 신었을 때 잘 맞을 수 있을까? 발이 불편하지 않으실까? 그게 조금 걱정이 되네요. 아까 스위피쉬 어글리 슈즈 느낌 나는 운동화는 어때요? 아, 진짜 그게? 스타워즈? 스타워즈에 영감을 받았다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유치해요. 가쁜 스타워즈. 별로예요. 소신발언 가능한가요? 네, 소신발언 가능합니다. 스타워즈만 없으면 디자인 자체는 괜찮은 것 같아서. 오... 근데 가격이 후덜덜. 아 가격이 후덜덜해요? 가격이 후덜덜한 가격은 아닌 것 같은데? 84,000원이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네요. 만약에 저... 이름 뭐였죠? 스타워즈예요 이름이? 네, 아무튼 요거 살 바에는 요거 나이키 모나크? 핵 별로는 아닌데 저거만큼 예쁜 게 너무 많을 것 같아요. 비슷한 가격으로. 맞아요. 저 스타워즈 말고 저는 요거 살 것 같아요. 아주 좋은 선택지네요. 남은 돈으로 치킨 두 마리. 아 근데 아까 뭐 하고 있었지? 내가 뭐 하고 있었는데? 아 이거 블로퍼. 네, 댓글. 여자용 신발이라 발굴이 좁지 않을까요? 패니로퍼 형식의 블로퍼 제품인가 봐요. 가죽이라 새쿠시한 느낌도 나고 블로퍼라 시원한 느낌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여름에 좋을 것 같긴 한데 윗분 말씀처럼 발벌이 터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랑 똑같은 생각하시네요 다들. 에코백 쓰더님 카페 가보시면 매점 키친을 사신 분 있는데 이뻐 보여. 어? 저 그거 봤어요. 어딨지? 쇼핑 후기. 매점 키친 에코백인데 저도 되게 이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잘 사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이 고민하시는 쇼핑 목록들을 함께 보았는데요. 이것은 바로 저의 개인적인 생각만을 듬뿍듬뿍 담고 있는 컨텐츠이니까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제 네이버 카페도 많이 많이 놀러와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